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이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CAD보다 100배 쉽고 빠른 철골 업무 워크플로우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SCK 이경미입니다. 어드밴스 스틸 하면은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계속 진행은 됐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드밴스 스틸 하면은 아마 유상현 부장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국내에 어드밴스 스틸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하시고 또한 저서와 그리고 여러 교육 컨텐츠들을 만들어 주셨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라인테크 시스템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스타에 오르실 수 있는 어드밴스 스틸 영상 컨텐츠까지 교육 컨텐츠까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지금까지 어떤 뻔한 이야기가 아닌 정말 워크플로우에 맞춰서의 되게 중요한 팁들을 저희 유상현 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장님, 아침에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해주신 이경민 부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엔지니어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귀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희가 웨비나 끝에 Q&A 시간을 별도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또한 질문해주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은 많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오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드밴스의 일반적인 기능들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어드밴스한 기능들을 위주로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어드밴스 스틸의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드밴스 스틸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살사하게 스텝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드밴스 스틸의 일반입니다. 어드밴스 스틸이 에이스 컬렉션 17개 소프트웨어 네.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소프트웨어는 협업, 소통,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드밴스 스틸은 이 속에서 CAD와 레빗과 네비스워크와 로보와 잘 협업해서 형제처럼 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호환이나 이런 기능들을 차근차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는 AC 컬렉션 안에 있지만 AC 컬렉션 안에는 나비스웍이라던가 아니면 로봇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라는 해석 툴 그리고 저희 빔 시장에서 가장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솔직히 레빗이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빗하고의 어떤 양방향 호환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어드밴스 스틸을 접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은 오토캐드 기반이다 보니까 우선 이 툴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적게 들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특별한 트레이닝을 안 받거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강한 매력으로 좀 다가왔었는데요.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드밴스 스틸의 가장 큰 장점을 두 가지만 꼽으신다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호환과 협업인데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CAD를 사용하신 사용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3D BIM 시장으로 옮겨갈 때 라인에서부터 면을 만드는,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점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건설의 프로세스인데, 그 선들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그 형상화된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건설이 되는지 형상부터 문서화까지 오늘 준비된 시간하고 딱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 것 네. 같네요. 네. 그럼 좀더 안에 우리 네.